불법 쳐, 저 앞에서 좌회전 할 건데요. 사거리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 약간 삐딱하게 생긴 사거리네요. 여기서 나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요쪽에 요 차량 문제예요. 요 차. 예, 저 차량. 자, 차 지나고, 나 이제 요차 지나고 좌회전 들어갈 거예요. 나 좌회전 들어가는데, 우와, 빠르다. 아이코. 어허. 요차 지나가자마자 요차도 쇽! 나도 좌회전. 근데 요차 뒷바퀴에 뭘 밟고 있대요? 뭘 밟고 있을까요? 자. 이런 사고였는데요. 이분께서 그림 그려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아까 블박차는 이렇게 좌회전을 하려고 그런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 나오다가 여기서 사고 난 거예요. 근데 여기 안전지대가 이렇게 있다네요, 여기.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물고 있었대요. 안전지대 물고 있다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 로드뷰를 들어가서 봤더니 안전지대. 아, 여기 있네요. 안전지대 여기 있네요. 조그만 거. 아까 블박차는 이렇게 좌회전 나오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다가 좌회전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이거 안전지대 물고 있다 나왔으니까 이거 지시 위반 아닌가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분이 안전지대 위에서 아까 그 차가 20초 동안 있다 좌회전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안전지대 물고 있어서 또 안전지대 그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상대 차가 좌회전할 수 있나요? 좌회전 금지는 없지만 여기 좌회전하려면 아주 이렇게 꺾어 나와야 되는데요. 좌회전 금지 없으면 좌회전할 수 있는 거죠. 신호등도 없고요. 근데 안전지대. 저 안전지대에 대해서 안전지대를 물고 있었다. 안전지대 들어가면 안 되잖아. 들어가지 말았는데 왜 들어갔어? 지시 위반이다. 지시 위반 사고는 종합범위 가입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야. 저거는 안전지대 침범과 무관해. 저건 안전운전을 좌회전할 때 조심하지 못한 거야. 저 종합범 처리 끝나고 형사처벌을 안 받아.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2번이 거의 2번 쪽으로 가고 있네요. 한 분은 지시 위반 사고다. 예. 98%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다. 이거는요, 여기에 바퀴가 없이 여기. 차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왔어도 안 보고 오면 똑같은 사고 나요. 안전지대 침범 때문에 이런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예. 경찰에서 지시 위반 사고 아니다라는 거, 그거 맞아요. 안전지대 침범 때 일어난 사고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안전지대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거 이거 불편하게. 이거 아예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괜히 나중에 이렇게 다툼거리만 될수 있고. 이건 여기에, 요거 안전지대 요거. 요거 여기 들어왔다 해서 이것도 범칙금 7만 원 내라고 해서 또 과태료 7만 원, 엄마 7만 원 있어? 예, 그거 하기도 어렵고. 이거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예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하는 게 매우 좀 불편해 보이죠? 아, 이런 데는 좌회전 금지를 오히려 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좁아요. 아니면 이런 거좀 없애든가. 아, 이 도로 구조가 좀 이상합니다. 요거는 이게 안전지대 침범 사고도 아니다라고 다투지 마시고요. 요거 어디야? 경북 구미시네요. 구미시에 여기 복잡하니까 도로 개선을 해주십시오. 시설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